아니 건강해야 아무도 하지.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네가 해줘야 내가 이런 날씨. 내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. 나 갈 거야. 네가 나 풀어줄 수 있잖아. 나 또. 갈 거야. 그러지 마. 이제 그만해. 또 갈 거야. 수행사수하고 안 맞잖아.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.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. 아유 나도 얘기했다.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네가 해줘야 내가 일을 하지.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그 뭐 아무리 하고 가.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. 유승민 이따 갈 거야.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? 말이 안 되고 내가 안 그랬잖아.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. 그만해 이제. 나 갈 거야. 네가 나 풀어줄 수 있잖아. 나 죽어. 한 대는 너무 죽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? 수액 별로 안 먹고 계시잖아요.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.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. 아니 나 진짜 죽어서 나올 겁니다. 이거 좀 해주고 가. 힘들어 죽겠다. 아,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풀고 가셔. 그래. 아니 어제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대통령을 진짜 조사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나?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. 그러니까 수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특검을 하자니까 그걸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. 자 우리 나가주세요. 예. 네. 자. 어제 유승민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로서는 뭐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협상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건강 먼저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.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.